오늘 머니투데이 2023년도 8월 2일자 기사인데요. 이란 피후 보복 예고, 바이든 이스라엘의 방어 무기 추가 배치라는 기사예요. 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추가 무기 배치 방안을 등을 논의했다. 1일 현지 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하고 이란과 그 대리 테러리스트 그룹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 또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 방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의 추가 방어 무기 배치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방해에 대한 약속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확전 자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 통화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한 것은 지난달 31일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피살된 뒤 처음이다. 특히 이란에서 하니예의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복수를 경고한 뒤 이루어졌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파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은 하니예에 대한 복수를 반드시 수행할 것이라며 적절한 때와 장소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참. 하니예 암살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고 군사령관을 잃은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 사령관 장례식에 앞서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레드라인 한계를 넘어섰으며 확실한 대응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적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웃어두어야 한다며 스스로 어떤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뿐 아니라 이란 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무장정파들이 이스라엘의 보복에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적들은 어디서 보복 대응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는 또 우리의 단순한 지원 전술을 넘어섰고 지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적의 반응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줄곧 공격해 왔다.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는 이날도 이스라엘 향한 헤즈볼라의 공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자 지구 위에서의 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안 하려고 들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는 이날 이스라엘의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어떤 시나리오에도 매우 높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에 대한 어떠한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주재로 하니예의 장례식이 진행됐으며 이 일에는 하마스가 하니예의 시신을 운구해 카타르 도하에 한 차례 더 장례식을 진행한 후 묘에 안장할 계획이다. 이란 정부는 하니예가 사망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무기로 무분별한 살상을 하여 미국에 누를 끼치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이스라엘은 바이든의 경고를 듣지 않고 살상 공격을 하마스에 시도하여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지 말라고 했던데 그런 사람들이 피난처를 공격을 했어요. 뭐 자기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쪽이 무슨 뭐그 하마스의 그 공격자들이 숨어 있다고. 그렇지만 거기에 겹사봐서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그런 피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하마스 새 지도자를 이란에서 시킨 배경에 이스라엘 소행이 분명하지만 미국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진행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이 자국 그 포로를 위해 하마스와 협상에 나와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인권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자기 국민들이
하마스가 납치돼서 죽고 막 이게 부상을 입고 손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 보면서도 협상을 하지 않고 분노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거부하죠. 이런 것들은 참 물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본래 그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중시 여기고 협상에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바로 공격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 이란 피후 보복 예고 바이든 이스라엘이 방어 무기 추가 배치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